예능 중에서 제일 많은 걸 빨리 구간 것 같아요. 심리 쪽 안 가요? 왜 이렇게 많이 찍어? 왜 이렇게 많이 찍어? 다 보여줬어. 아니, 뭐야.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바람이 불어라. 야, 이거 진짜 노래 하나 만들어야겠다. 맨날 이게 민망해 들어오는 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가 아이돌! 아이돌! 정말 그 빅뱅. 예. 아, 정말 대단했죠. 열기가 뜨거웠죠. 예, 그리고 신화까지. 예, 예. 예, 뭐, 어마어마한 그룹들이 저희 주간 아이돌을 찾아주시면서 점점 나날이 주간 아이돌이 글로벌해지면서 네.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있다. 사이즈가 커지고 있음 이 와중에 또 하나의 또 산이 왔습니다. 아, 넘어야 될 산이죠. 일단 뭐, 그치. 이분들 소개하기 전에 네. 또 한 뭐 살짝 외치고 가겠습니다. 네. 금주의 아이돌! 사실 저는 초면이고요. 저도 초면 같아요. 네. 네. 사실 그 제가 네. 쉬는 동안 네. 이 친구들이 나왔는데 네. 데프콘 시장에 살짝 들었습니다. 네. 난관이다. 호락호락하지 않다. 지난번에 나왔을 때는 다섯 명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몸집이 뿔려서 나왔어요. 야, 더더욱더 난관들이. 네. 그런데 그 형부씨 그거 기억하시죠? 왜? 제일 처음에 엑소가 나왔을 때도 사실 저희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엑소 같은 경우는, 예, 뭐. 그래서 나한테 한 얘기하고 다르네. 아니요. 나 엑소가 잘 될 거라고 난 얘기를 했고. 저는 엑소는 무조건 된다라고 했죠. 이 친구들도 됩니다. 이 친구들 되는 친구들이. 왜 굳이 웃겨야 돼? 왜 굳이 뭐, 매력을 막 발산해야 됩니까? 안 그래도 되거든요. 아니, 엑소는 웃겼어요. 엑소요? 예. 네. 많이 웃겼죠. 정말 많이 웃겼죠. 하지만 이 친구들은 그럴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난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 안 됩니다. 저희 주간 아이돌은 예능 프로예요. 무조건 웃겨야 됩니다. 웃겨라 그러면 니네 오늘. 못 웃기면.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못 웃기면 저희는 자제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모셔보겠습니다. N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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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NCT입니다. 저기 NCT가 구성했잖아요. 네. NCT127입니다. 멤버 수가 이제 127명까지 늘어날 거라고. 아니, IOI보다 더 많이? 아, 그럼요. 근데 뭐라고 인사한 거예요? To the world, 여기는 NCT. 에? To the world, 여기는 NCT. To the world? To the world. 쟈니, 세상을 향해. 쟈니 외국 사람이에요? 네. 여기 출신? 어디 출신? 시카고요, 미국. 어쩐지 R하고 L 발음 정확했어요. 마이클 조던 스타일. 시카고. 시카고. 시카고 버스. 예, 아 시카고 제가 한번 갔었거든요. 네, 괜찮죠. 아, 굿자, 굿자. To the world, 세상에게. NCT가 무슨 뜻이에요? 네, NCT가 이제 네오컬처 테크놀로지의 약자. 에? 네오컬처 테크놀로지. 제일 어디 출신이야? 저는 한국 초등학교입니다. 어디예요? 네, 어디예요? 저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그 발음이. 컬처 발음 다시 한번 볼래요? Culture. 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현이가 영어를 잘합니다. 아, 일단 얘기를 한 번만 좀 들어. NCT 네오 컬처 테크놀로지 해서 신문화 기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너무 좀 어렵지 않아요? 네오라고 하면 뭔가 좀 약간 너무 어렵게 되게 네트워크 컴퓨터 테크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로 가든지 뭐. 네. 127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서울의 경도를 뜻합니다. 네? 127이 서울의 경도를 뜻해서. 알지, 우리도 그런 거. 네. NCT 127,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팀 해서 NCT 127. 아, 좀 어렵긴 하네요. 트윙껌 할 때 그럼 다 같이 했어요? 그거 뭐 이게 모두 타고? 트윙껌은 그것도 NCT 드림이라고. 아, 그래. 그럼 NCT하고 NCT 드림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뭐 있어요? NCT 유. 그다음에 NCT 127, 127? NCT 유 드림. 이렇게 드림. 괜찮아. 아, 드림 이렇게 세팅했습니다. 형아 좀 잘 본 거 같은데? 아닙니다. 짧죠? 아닙니다. 어? 짧잖아. 소세지 해봐요. 소세지. 뭔가 좀 불안한데? 뭔가 좀 불안한데? 아, 그렇구나. 지난번에 아는 친구가 저기 뭐야, 윈닌. 아, 저는 왔었어요? 왔었어요. 아, 그랬구나. 아, 그랬었어. 아, 테리는 처음이죠? 아니요. 여기.
그래 학교님이 다. 야 지난번에 나한테 찍고 손 들어봐. 태 나왔었나? 네. 아 이렇게 해가지고 묶음이고 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뭐? 데뷔한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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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작에 데뷔했죠. 아니 그러니까 마크랑 혜찬이랑 잔이랑 도영이는 지금 NCT 127로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 이번에 데뷔한 거예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뽑힌 거예요? 세 멤버로? 그 세 멤버는 네. 도영이랑 저입니다. 아 그러면 원래 잠시만요. 이게 어려운데 원래 NCT가 몇 명이에요? 원래 NCT는 계속 늘어나서 제한이 없고 NCT 127은 이렇게 7명이었는데 그 혜찬이랑 마크는 NCT 드림으로도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래 주인공 때 마크 활동했죠. 그럼 오픈용 아이스 이거는 그때 몇 명이었죠? NCT 5명이죠. 5명이 네. 그게 우리 NCT U가 그때 나왔던 네. 뭐 소방차에? 네. 맞지 네. 소방차? 네. 아니 NCT가 처음에 뭘 몇 명으로 데뷔했냐고 지네도 모른대? 내네도 몰라. 어떻게 될지 모른대. 처음엔 6명. 넌 뭘로 데뷔했어? 저 NCT 127이요. 지금 데뷔한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소방차 활동 때. 어, 소방차 때 있었어? 정확한 그림을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컴백. 그럼 NCT 소방차였어, 네가? 네. NCT 127의 소방차. 나 NCT 찍었네. 이수만 선생님이 팬들에게 너무 큰 짐을 한 게 잠시만. 팬들한테 이게 선생님 뜻을 알겠는데 저희가 알겠는데 아 이 친구들도 헷갈릴 정도로 그래, NCT 소방차가 있고 그러면 뭐 앰뷸런스도 있고 아, 뭐 소방차 노래 제목 혼자 노래 제목이에요? 아 나는 또 NCT U 뭐 이런 것처럼 근데 뭐, NCT도 차가 또 있는 줄 알고 그게 낫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도영 군은 그러면 네. 이번에 뽑힌 거예요? 원래 NCT가 아니었어요? NCT U로 데뷔를 했어요 그러니까 니네 다 NCT 아니야 네 NCT예요 저희는 그럼 자연님이 이번에 뽑힌 거예요? 네 저는 이제 데뷔를 이 곡으로 했습니다 아. 대해서 충분히 알아본 것 같고요. 과제예요, 과제. 팀마다 보면 자기들끼리 그걸 맡고 있는 게 있잖아요. 네. 뭐 엑소도 보면 불, 염력, 막 이런 NCT도 당연히 있겠죠? 저는 팀의 그 여유를 여유? 네, 팀의 여유를 아니 여유를 맡을 게 없어서 여유를 맡는 아 이게 한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네. 한국인 지 얼마나 됐어요? 이제 5년 정도 되긴 했는데 오, 그 전부터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네. 네. 아버지 뭐 하세요, 아버지? 아버지요, 지금 시카고에서 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사업? 사업 하세요? 어, 네, 약간 그쪽 집에 손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네. 좀 빠리빠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없으면 네. 좀 빠리빠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유를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할 정도는 아니지 않아요? 이제 뒷마등이 있어가지고 아, 뒷마등은 다 있잖아요. 아 이제 그 정도는 있어요. 풀 없어요? 풀 엄청 많죠. 거실 풀 말고. 오 마이 갓. 젠디. 여유는 어떤 걸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 제가 그냥 전체적으로 좀 느려요. 네. 사람 자체가. 슬로우.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빠를 때쯤 이렇게 천천히 걸어다니면 애들도 좀 천천히 걸어다니는 거예요. 밸런스. 네. 밸런스 맞춰주는 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아메리카노 들고 저 깨워주고 막 방 돌아다니면서. 새벽 5시였는데. 5시였는데. 새벽 5시에 아메리카노를 들고 멤버들이 깨워주는 거예요? 아 그렇게 말하면 약간 이상한 사람들. 그러면 그건 여유가 아니라 너무 일찍 빠르다는 거죠? 아니. 왜냐면 저희 아버님이 5시 반에 일어나실 거예요. 좀만 더 하면 애국가 볼 수 있겠어요. 어? 아, 좀 궁금하긴 했어요. 아,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타이트한 것보다는 네. 조금 여유를 두고 네. 차라리 피곤한 게 나아요. 아, 마인드 좋다. 네. 도영구는? 저는 NCT에서 실세를 맡고 있습니다. 실세? 솔직히 그러면 도영구 봤을 때 예능이 좀 적합하다. 우리 주간 아이들 얼마나 멤버 정말 한 3명만 뽑아서 나와야 된다 그러면 누가 있을까요? 어 아무래도 리액션이 일단 필요하니까 네. 마크가 리액션이 필요하니까 마크와 그리고 또 잘 까부는 혜찬이 혜찬이? 또 잔이 형이 잔이 네. 아 그럼 나머지는 가라 이제 아 그럼 나머지는 가라 이제 한 명씩 다 물어보니까
너무 힘들어. 세 명 데려가면 되겠네요. 세 명 가고 다음에 보자. 민 고생했어. 다음에 보자. 안녕히 가세요. 생각 있나? 자, 이번엔 신곡이 무한 격아예요. 네. 네. 누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무한의 나. 무한의 나? 네. 네. 그런 뜻으로 이제 얼반 R&B 베이스인 노래로 되게 파워풀한 얼반. 자, 그 재현이가 설명 좀 해줘봐. 네, 저희 무한저가는 이제 저희 멤버들의 각자 다양한 컨셉을, 다양한 매력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희의 어떤 내용이냐고. 많이 뭐야. 네, 무한저가는요, 무한저가는 한 단어. 야, 맨날 소개하지, 이거를. 제대로 할게요. 제대로 해. 무한 저가는 한자인데요. 무한의 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NCT가 무한 확장, 무한 개방을 뜻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번 곡으로 무한적인 저희 NCT의 매력을 보여드릴 수 있다. 노래 가사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길래 무한 저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다. 네. 리더가 보통 이런 걸 리더가 설명하는데 리더를 가만히 있네? 네. 설명을 되게 잘해가지고. 저는 딱히 설명할 거는 없지만 이 노래가 정말 좋다는 것만은 알고 있어요. 흐르다! 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SM 예능 꽃길 임무서 일명 오브 더 선배님. 예능계 엄청난 인재를 배출해낸 예능돌 전문 소속사죠, 우리 SM. 선배님들의 어떤 그런 발자취만 따라가도 여러분들은 그렇죠.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너 말이죠, 그 선배님들을 뛰어넘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네. 주간 아이돌에서 SM 선배님들이 더 대박 터트린 코너들을 여러분들이 더 대박을 터트려주시면 되는 부담 없는 코너입니다. 더 대박을 터트려주시면 되는 부담 없는 코너입니다. 도전을 해가지고 가장 많은 도전에 성공한 이제 1등 멤버가 NCT 대표 예능돌 타이틀을 가져갑니다. NCT 127이 도전한 이번 도전은 바로 오버 더 엑소! 오버 더 엑소. 자, 일단 미션을 좀 보여주세요. 땡겨 친구 샤이니 종현이 손 좀 보세요. 어젯다짤듯한 종현한테 알차게 한번 먹어보세요. 브라질리언 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의 몸을 가격하는 건데 한번 페이크를 주고 이렇게 한번 페이크를 주고 이렇게 타는 야, 개인기. 예. 자, 아이돌이라면 하나씩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이제 개인기. NCT 127의 개인기 배틀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두 남은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멤버들 볼래 연습한 게 있긴 있는데 이런 것도 있을 거야. 그런 거를 여기서 다 끄집어내면 됩니다. 두 손 들어주시면 돼요. 나 이거 한번 기선제압 하겠다. 먼저 하겠습니까? 하겠다. 잔이 안 돼요, 이거? 저는 샌데요. 이제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 제 친구가 앵무새가 있는데 이제 그 앵무새를 처음 봤을 때 너무 제가 재밌어가지고 이게 새가 그냥 소리를 안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흥분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소리를 일단 힙발음으로 내면 이제 점점 따라하게 되거든요. 진짜? 네, 이게 막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기도합시다. 이 장면을 꼭 방송에서 볼 수 있는. 다른 멤버들은 지금 해찬, 마크. 우리 해찬이하고 마크가 지금. 제가 굉장히 개인기가 없어서 억지로 만든 게 하나 있는데, 네. 이제 라면을 먹다가 기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뜨거운 거. 네. 네, 그 소리를 이제. 죽여다. 죽여다.
솔직히 얘기해 줄까? 이게 앵무새보단 낫다. 와, 감사합니다. 이게 앵무새보단 낫다. 와, 감사합니다. 아, 왜냐면 공방이라도 되지. 아, 괜찮아. 치고 나가네, 역시. 네. 네, 역시 마이클 우리. 잭슨의 스무스 크리미널. 스무스 크리미널. 스무스 크리미널. 하나, 둘, 뭐라고요? 스무스 크리미널. 한국식 발음으로? 스무스 크리미널. 저 그게 뭐죠? 그 커버 댄스요? 노래? 네, 노래. 노래. 5, 6, 7, 8. 탬블링 할 수 있어요. 탬블링? 네. 탬블링? 그렇지. 우린 못하니까. 네. 봅시다. 어, 봅시다. 탬블링. 어? Let's go. 중국 그 무술 보니까 제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것도 있던데. 어. 제자리에서도 계속 돌 수 있어요? 계속. 앞으로 해가지고 막 계속. 다치기 싫어요. 다치기 싫죠? 다치기 싫어요. 다치기 싫죠? 할 말이 없죠? 아니, 저는 안 되죠? 아니, 아니, 저희 물어본 거예요. 저희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아, 다치기 하려고? 아니, 다치기 하려고? 아니, 그런 것도 있었다. 그러지. 나 다치기 하고 싶진 않아. 그럼 제 자리에서 다섯 바퀴만 돌 수 있어요? 아. 다치기 싫죠? 못해. 근데 혹시 다치고 싶은 사람 있어요? 다쳐도 괜찮다. 우리 없겠죠. 그럼요. 사실 저는 중국 무용 연습 때문에 너무 유용해요. 어, 진짜 그거 한번 해보자. 어? 늘어나라, 고문하라. 이래, 저 줘봐요.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1등이 몇 센치죠? 40 몇. 42. JB. JB가 갓세븐 42. 유연하다고 했으니까. 네. 일어나서. 일어나봐, 일어나봐. 파이팅! 와, 저기요? 여기에요. 파이팅! 저기요? 저기요? 여기에요. 아, 무릎 접고, 무릎 굽히면 안 돼. 무릎 굽히면 안 돼. 무릎 굽히면 안 돼. 무릎 뒤 반칙이에요. 자, 한번 내려가 봐요. 유연하다면서요. 유연해요? 아니요. 아니에요. 유연해요? 아니요. 아니에요. 좋아하면 다칠 것 같아요? 아, 너무 아파. 왜 아픈 거 하지 마. 아파. 그럼 이거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유연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다현이가 한 거 그것도 한번 해봐. 네, 그것도 한번 해봐요. 이걸? 진짜 저거. 트와이스 다현이가 한 거. 아. 유연하다고 했죠? 어? 유연하다고 했죠? 어? 아. 아니, 다리를 또. 아, 안 돼, 안 될 것 같아. 다리를 유타 코무기는 뭐예요? 아, 그게 되게 이 콧구멍 있잖아요. 네. 이거를 선이 없이 이렇게. 아, 그렇게? 다 한 번씩 해볼래요? 어, 테디 대박. 테일이가 호모기가 되네요. 아, 자, 이렇게 해서 개인기 하나. 네, 또 꼈겠네요. 아, 숨이 마시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NCT는 개인기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저 연습해온 거 되게 많은데. 뭐인데 또? 노래. 그 나중에 뭐. 노래가 없어, 코너에. 한번 시켜주세요. 제가 감사 후에 SNS에 올려드릴게요. 아, 그러면 진짜 뭐 이거 하나면 우리 팬심 확 불질릴 수 있는 노래 있어요?
둘이 같이 해야 돼요? 저희 준비한 카펠라 아카펠라 아카펠라라기보다 하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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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하모니로 가야 돼. 난 볼까요 그러면? 네, 준비한 게 많다고 하니까. take care of you and I don't want to be here if I can be with you tonight one two맞았는데? 예능이니까 예능으로. 아 예능인데 지금 음악 했잖아. 지금 음악 타임이야. 네. 다시 한 번 마지막에. 자, 두 명이 들어가 봐 이제. 자, 5, 6, 7, 네. And I never want. And I never want to need. 너야? 투 니. 너야? 너. 야, 우리 이런 거 끝까지 파고네. 우리는 절대 영감이라. 야, 우리 이런 하모니에서 저는 우리는 그것이 알고 싶다야. 끝까지 추적해서 밝혀내. 그럼. 근데 노래 잘하네. 네. 아 진짜 노래를 들은 게 맞네. 테티서처럼 이렇게 뭐 NCT 한 잔씩 따가지고 뭐 네. 우리 셋이 뭐 제일령 이렇게 하면 괜찮네. 우리 셋이 뭐 제일령 이렇게 하면 괜찮네. 우리 셋이 제일령. 괜찮아. 셋이서 하모니 제일이라고 네. 제일령 해가지고. 자, NCT가 이번에 도전할 선배님은 Over the 소녀시대입니다. 자, 우리 소녀시대만 한 게 최고의 명장면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갑니다. 자, 시작. 어, 끝에 걸쳤어요. 어, 건희 씨네요. 아, 경민이, 어, 어, 이거 어, 누나, 누나. 진짜 빨라. 내 거인데, 내 거 아니야. 아, 28점! 우와, 대박. 자, 손 안 대고 지렁이 젤리 빨리 먹깁니다. 세 분씩 할게요. 네. 네. 그렇죠? 지안이 해찬 마크 준비 시작. 아, 시작합니다. 어, 해찬이가 아, 다시 올려서 다시 올려서. 아, 마크 해찬 자 걸렸어. 어, 어. 아, 마크 해찬 자 걸렸어. 어. 일단 준비 수정 갖고. 이게 몇 초야? 6.34초? 6.34. 우와. 잘하네. 운동신경이 좋구나. 우와. 잘하네. 운동신경이 좋구나. 자, 다음 윤태영. 됐다. 와, 진짜 잘한다. 준비, 시작. 준비, 시작. 어. 자, 태영 다시 올려서 하세요. 다시 올려서 하세요. 천천히 뭐야? 어, 윤민. 와, 윤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천천히 해. 뭐야? 어, 민인. 와, 민인.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민인. 아, 형 끝에서. 아, 민인, 조금만 더. 아, 좋아. 저런 짜증 나죠. 잠만 보군요. 잠만 보는 거. 아, 좋아. 저런 짜증 나죠. 잠만 보군요. 잠만 보는 거. 얘네들 왜 어, 유타 됐어요? 응. 왜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한다. 16초. 와, 16초 이상. 네, 16초. 자, 다음 재현, 태일, 도영. 아, 여기서 진짜 빨랐습니다. 우리가 제1령. 준비. 자, 우리 아카펠라 라인들. 시작. 어, 태일 형 가자. 오, 아.
괜히 코에 붙었어요? 네. 아, 아이, 천천히 해야 돼. 약 올리면 돼. 천천히 해야 돼. 때려도 계속 해야 됩니다. 천천히. 네. 때려도 계속 해야 됩니다. 천천히. 네. 빨간 거 아니구나. 럭키였어. 아, 역삼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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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표정이라든지 팬들이 소장할 수 있는 귀여운 표정들을 하기 위해서 이 게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친구들은 정말 죽을 듯이 예, 정말 아육대처럼 네. 마치 이걸로 내가 일어서겠다는 듯이 이 게임이 이렇게 빨리 끝나는 게임은 아닌데 그러면 네. 잠시만요 제작진하고 게임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네. 보통은 게임을 하는 이유는 이제 그나마 앞에 안 떨어졌을 때 예, 안 떨어졌을 때 하는 건데 앞에가 잘 떨어졌고 게임이 망했어요 아 근데 이게 처음이에요 아니 근데 그래도 좋아지고 있는 거죠? 좋아지고 있죠 지난번에 숨이 턱 막혔죠 자 발전하고 있다라는 데프콘 씨의 증언이 있었고요 예. 마지막입니다 주간아의 노래 명물이죠 2배속 댄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2배속 댄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와 다행이다 왜요? 그래도 이게 있었어. 이게 있었어, 다행이다. 자, 2배속으로 우리 제작진이 어떤 노래를 준비했는지 한번 살짝 노래만 들어볼까요? 어떤 노래예요? 와, 와. 와, 와. 와. 네, 쉽지. 와, 진짜. 어젯밤 내 세계를 뒤흔들었던 꿈. 무한정아. 되죠, 되죠? 오 마이 갓. 네, 되죠? 와, 진짜 빠르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성공하고 깔끔하게 끝냅시다. 네. 깔끔하게. 하나님. 후련하게 끝냅시다. 오케이. 자, 음악 주세요! 이번 신곡이죠. 무한정아. 무한정아. 어젯밤 내 세계를 들려드렸던 꿈이 나만 온 지옥은 날 아직도 기억이 있지 빛을 따라가고 소대로 힘들 거야. 또 하나의 공간이 여유 from the power of love 난 변하고 빛이 되었고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원래도 힘든 안무인데 입에 입에서 하니까 더 힘들어 보였어요. 그죠? 네. 해놓고 하니까 어때요?
아, 이렇게 안무가 많은 줄 몰랐어요. 진짜 뭐 생각보다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이기는. 아, 지금 유타는 신발 가죽이 다 뜯겨 나갔어요. 네, 너덜너덜 너무 가죽이. 야, 어쨌든 우리 NCT 다시 한번 대단하다는 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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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요. 잘했어요. 됐어. 자, 오늘 이제 NCT 주간 아이들과 함께 했는데 네. 마지막으로 우리 소감. 두 멤버가 추가가 돼서 주간 아이돌에 이렇게 새로운 NCT 127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저희 정말 재밌었고 다음에는 더 좋고 더 나아진 모습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정말 무한 사랑, 무한 기대,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NCT 127이었습니다. 조용필 성대모사, 사랑의 병 쾅쾅총 체조. 조용필 선배님 성대모사였어요? 바운시 바운시? 태양 씨가 조용필 선배님이랑 연락이 닿았었는데 JYP? 네? JYP? 조용필 선배님. 조용필 JYP. 아 예. 네, 닿았었는데. 이거 봤어? 어이없냐? 어이없냐? 이해가 되셨어요. 그때 태양 씨가 무슨 네. 어디 시상식에서 큰 상을 받았었는데 연락이 오셨어요. 네. 그래서 그 에피소드를 말해줘서 그거를 그냥 따라 했던 것 같아요. 태양 군이 한번 보여줘요, 제대로 되고. 그래요. 너무 갑자기 전화 오셔서 놀랐어요. 놀라지 당연히. 네. 명배거나 큰 상을 받았다거나 축하한다. 진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한 번도 통화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지웅이가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네 그냥 그런 걸 했던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조용필 선배님 통화 가능합니까? 혹시 지금 조용필 선배님 통화 가능합니까? 영상 통화 가능합니다. 주간 아이돌 섭외 좀 하려고. 먼저 아이돌 지금 랜덤 플레이테이션을 빼드리겠어요. 먼저 래퍼시잖아요. 랜덤 플레이테이션을 빼드리겠어요. 먼저 래퍼시잖아요. 아 대단하네. 그 정말 대단한 선배님하고 이렇게 네. 전화 통화를 할 정도인데. 그럼 그거 하나씩만 한번 물어보시네. 말 나온 김에. 알면 좀 깜짝 놀라. 대선배님이라든지 좀 뭐 해외 스타라 영향 있는 그게. 우리 탑은 말해 뭐해. 왼쪽에 정우성, 오른쪽에 이정재 형 있는데. 아 그렇지 그래. 그러니까 제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 잘 안 만나니까. 저랑 같이 술 마실 때 많이 놀러 오세요. 어떤 분들이 오나요? 셀럽들이. 본인이 뭐 이정재 선배랑 정우성 선배랑 친한. 선배라고요? 아니면 형이라고요? 형이라고요. 우리한테도 형이라고 하잖아요. 네. 같은 급이다 그런 거예요. 같은 급이네. 승리는 누구랑? 아 승리 화려해요. 연예계 쪽은 아닌데 다 그냥 좀 두루두루 좀 친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명만 제일 인맥이 넓어요. 저희 중에서. 저는 네, 인맥이 발렌시아라는 구단 아시죠? 발렌시아. 예예. 예. 네. 발렌시아 구단주. 구단주라 치예요? 그 구단주님의 뭐 따님 아드님이랑도 같이 친하고. 구단주 딸 아들하고도 친해요? 네. 구단주는 술을 구단주만 드시나요? 아. 구단주는 술을 구단주만 드시나요? 아. 저기 탑씨 밖에 나와요 가끔씩. 사람들이 나와요. 맞나요? 세상은 문 밖에 있습니다. 요즘 돌아가는 토크 시대예요. 네. 나와요. 그래. 그러면 지디는 누구? 누나 누나. 친구. 저는 형. 저는 형. 제가 얼마 전에 진짜로 형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렸는데 네. 없는 번호로. 몇 번 알려주세요. 바꿨죠. 왜 안 알려줬어요? 네? 왜 지디한테 전화번호 안 알려줬어요? 이런 거 연예인 번호 막 주는 거 아닙니까? 연예인 번호 막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지디도 이제 연예인인데. 이제 연예인인데. 아 근데 이제 스타인데. 얘도 웃기게 저도 제가 전화했는데 얘도 없는 번호더라고요. 왜 이거 네가 바꾸니까 바꿨겠지. 제가 먼저 전화를 했었어요. 근데 없는 번호라고 상처인 거야. 오해가 있었네. 사실 이 아이돌들 빅뱅 멤버들 같은 경우는 자주 바꿀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게 있죠. 그리고 그 라커벨트와 정현석. 뭘 고르라는 거죠? 누가 둘 중에 더 좋냐? 일어선 안 될 사람. 무인도에 두 사람 있는데 한 명만 보트를 태우러 가볼 수 있어. 사실 제가 그 칼 라커벨트님과는 이렇게 친한 관계는 아니라 근데 그분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지디를.
네, 인사 받아주시고 하는 게 영광인 거지. 저 같으면 형돈이 형. 춤 출게요. 저 같으면 형돈이 형. 그러면 저스틴 비버 죄송합니다. 비버랑은 별로 안 친할 것 같아요. 친해요, 친해요. 친해요? 비버랑도 친해요. 저 형도. 비버도 뭐 약하네. 그러면 터렐 윌리엄스 정형. 터렐 윌리엄스 정형군. 터렐. 정말 터렐 터렐을 친. 터렐하고 정형군은 터렐. 정리됐습니다. 어쨌든 우리 빅뱅용 음료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네. 체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네, 여러분들 특별음료. 지디 씨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3은 진하게 차 추가했습니다. 예. 어? 진짜 좋아하는 거를. 예, 예. 태양 아이스 초코. 대성 자몽 주스 좋아하고요. 진짜 풀피스 자두맛. 아무래도 또 이거 많이 하니까. 아, 어울린다, 어울려. 네. 심지어 어떻게도 먹었거든요. 제작진이 화려합니다. 아, 좋아하는구나. 네. 감사합니다. 이건 뭐 유명합니다. 빅뱅의 가장 입이 싼 멤버. 태양과 입이 싸다 10원짜리 입니다. 아, 그러니까 뭐든 다 얘기한다. 네. 근데 지금 조금 올랐어요. 얼마? 지금 약간 잠그기 시작했어요? 지금 살짝 조금 나이가 좀 드니까 네. 50원 정도? 50원 정도? 나이가 좀 드니까 네. 50원 정도? 50원 정도? 아니 이거 10원 때문이요. 아직 100원은 아니고요. 네. 비밀들을 지디한테 얘기하면 지디가 다 얘기한답니다. 네, 그래서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입이 좀 무거워진 게 제가 네. 한번 진짜 삐진 적 있어요. 네. 진짜 화가 나요. 저 표정은 진짜인데. 아, 왜냐면 지금 맞대. 왜냐면 사실 다른 멤버들은 네. 지웅이가 알면 무조건 다 모든 사람이 안다라는 걸 알고 있고 네. 그거에 대해서 워낙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 상처를 잘 안 받아요. 근데 특히 탑 형은 본인 얘기하는 거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먹고. 어떤 얘기입니까, 탑 씨? 아, 근데 사실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별 얘기는 아니에요. 네. 자기들도 그렇게 얘기... 생각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화가 나갖고 진짜 뭐라고 했었어요. 그다음부터 그다음부터 말 안 하더라고요. 무슨 내용인데? 예? 어떤 내용? 그때 예전에 여자 어떤 내용? 그때 예전에 여자 옛날에 네. 옛날에 내가 누군가한테 호감이 잠깐 있었는데 호감이 있는 게 아니었는데 네. 좀 오해를 만들었어요. 탑형이 지금 누구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러지 이렇게 리더로서 모든 걸 이렇게 공유하자는 거의 라디오로 치면 컬투 같은 정도 다 얘기하는구나. 정말 전국 방송 남녀노소 지금은 안 해요. 그리고 네. 이게 듣는 사람을 되게 즐겁게 해주는 걸 좋아해요. 네. 살을 좀 더 재밌게 좀 많이 붙이. 네. 승리는 뭐 당한 거 있어요? 승리가 좀 많이 생각돼요. 저는 뭐 방송을 쉬어도 방송을 계속 제 얘기에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서운했던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중에? 아니요. 근데 또 웃긴 게 또 재밌게 잘했더라고요. 아니요. 근데 또 웃긴 게 또 재밌게 잘했더라고요. 저는 방송인이라. 아, 저, 아이, 아 형들도. 저 정도면 뭐. 저 얘기를 또 괜찮게 재밌게 잘 풀었네. 뭐 이렇게 이런 정도. 방송에서 본인 이름이 거론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전형적인 방송쟁이죠. 네. 좋아합니다. 아. 그리고 모든 게 완벽한 지지가 못하는 게 마늘 빻기를 못해요? 마늘? 이거 빻는 거 못해요? 왜 못해요? 처음 봤어요. 마늘을 못 빻아요. 이거 그냥 빻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거 왜 마늘 빻기를 못하지? 아, 준비를 했구만. 이걸 왜 못해? 해본 적이 없는 거 아니야? 제가 요리를 원래 안 해서 마늘을 어떻게 빻는지 몰라가지고 한 건데 이제는 그냥 빻는데 혹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 맞아요. 빻는데 혹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 맞아요.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뭐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오, 주고 막 계속 튕겨나가더라고요. 오. 아, 이걸 빻을 줄 몰라서. 좀 잘 네. 빻네, 뭐. 네. 아, 잘 빻으니까 제 우리 메인 작가 아직 김장을 못했대요. 메인 작가 아직 김장을 못했대요. 마늘 좀 마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얘기하고 싶어요. 네? 얘기하고 싶어요. 네, 지디가 빤 마늘은 좋잖아요. 이야, 네? 다 찢어요. 이거 하고 해요. 네, 손에 마늘 냄새 묻습니다. 그러니까요, 눈맥도다. 이 형광이 왜 이래? 네. 아, 네, 잘 봤네요. 자, 타임즈가 선정한 네, 네. K-POP 스타 1위. 진짜 많은 거예요. 네. 우리 메인 작가가 아직 긴장 못했다 그래서 다음 분입니다. 아우, T.O.P. T.O.P. 특기가 목으로 훌라후프 3개 돌리기예요. 뭐야?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그만해! 목으로 훌라후프 3개 돌리기예요. 뭐야? 아, 그럼 잠시만요. 아, 그만해! 어, 냄새!
눈맵다. 눈맵다, 야. 왜 이렇게 잘 봤니? 어. 아, 야, 왜 이렇게 다 열심히 해? 우리 작가 혼자 살아서 이 정도면 긴장할 수 있는데. 아, 근데 살려서. 어, 눈맵다. 어쨌건 잘 봤네요, 지금. 네. 네. 지디 오빠 한 거야? 생으로 먹어. 씻지 마, 씻지 마. 자, 목으로 훌라후프를 세 개를 돌릴 수 있다. 제가 이거 거기서 했던 것 같아요. 네. 처음 봐. 아, 우리 그 팬미팅에서. 아, 예. 아~ 저희 또 머리색깔하고 또 맞춰왔죠. 아, 그러네요. 와, 이게 허리. 아, 팬미팅에서 이런 걸 했다고요? 아, 이거 허리로 못 돌려가지고 네. 목으로 돌렸어요. 아~ 근데 돌리는 자세가 한번 손으로 많이 돌려면 느낌이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제가 알아서 합니다. 아, 예. 자, 다비 돌립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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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비 돌립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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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세 바퀴 돌렸습니다. 딱 세 바퀴만 되면. 네. 아. 근데 저는 탑 씨를 지금 이제 두 번째 뵙는 거거든요. 굉장히 진중한 친구로 느낌을 받았는데 함께 보니까 좀 뭐랄까요? 전문 용어로 약간 빙구미가 있어요. 어, 뭐 그런 별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 확 느껴지네요. 네. 진짜? 약간 좀 어떤 게 본인한테 맞는 거예요, 지금? 어,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게 더 큰 네. 매력인 거죠. 네. 아, 그리고 빅뱅의 춤신춤왕, 군무파괴자 춤탑, 이게 뭔가요? 아, 제가 안무를 까먹을 때가 되게 많아요. 네. 저는 노래가 사는 멤버 중에서 제일 안 틀리는데 네. 안무를 굉장히 많이 까먹어요. 근데 군무 같은 경우는 틀리면 티가 확 나잖아요. 저는 이렇게 틀리면은 틀린 춤을 안 추고 생각이 안 나면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서 있어요. 무대 위에서. 실은 프리댄스 전문이에요? 굉장히 네. 특이한 사람들이 잘 안 갈 만한 길을 가요. 행위 예술처럼 지도네. 네. 그런 음악 같은 것도 필요합니까? 뭐, 음악을 주시면 한번 길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야 없는 길을 가는 음악 아무거나 한번 쳐보세요. 어떤 이유가? 전기에 감전된 것 같았어. 거의 그렇게 제가 메소드를 했습니다. 어... 이것도 지금 다른 데서 한 적 없는 그럼 즉흥적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처음 가봤던 길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느꼈거든요. 개 진짜예요. 근데 사실은 네. 저희 빅뱅 중에서 춤을 원래 가장 잘 추어서 춤으로 들어온 친구는 네, 승리예요. 에? 에? 근데 얘는 길을 잃었어요, 지금. 근데 얘는 길을 잃었어요, 지금. 원래 안무 담당이고 안무 담당이고 정말 저희도 몰랐던 일이네요. 저는 팀 활동하면서 이 태양 형을 춤을 보고 아 이건 못 이기겠다. 다른 길로 가야겠다. 그래서 춤을 좀 어느새부터가 좀 안 추게 되었어요. 아, 승리 한번 봅시다. 그래도 했던 게 있네. 예. 끊었으니까 옛날 춤 가고 예. 같은 노래 어떤 느낌으로 아, 다른지 한번 봅시다. 승리 때문에 승리야 가자. 같이 춤 보게 하자. 옛날에 춤췄을 때는 그 장성 홍길동 축제. 홍길동 축제. 네, 그다음에 그 나주 배 축제. 아. 예, 네, 뭐 이런 것들에서 그럼, 좀 배도 많이 입상하고 많았죠. 예, 그럼. 입상하고 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다섯 명 중에 가장 다양한 장르를 듣는 건 저예요. 다섯 명 중에 가장 다양한 장르를 듣는 건 저예요. 네? 음악적인 다양한 장르를 이렇게 거느리는 건 저예요. 축하합니다. 네.
이야, 축하합니다. 빅뱅에서 다양한 음악 듣는 사람. 알죠. 승리 1등! 빅뱅의 다양한 음악? 자, 다음 태양. 실로와 직업 교과서에 실린 아이돌. 우와. 태양 명언. 될 수 있는 일이랑 가장 크고 높은 꿈을 가지세요. 꿈이란 모두에게 공평의 자리이기에. 야, 명언 대조기네. 저게 되게 오글거리는 멘트인데. 와, 교과서 있어요, 진짜로. 오, 진짜 있네. 태양 교과서에 나와? 몇 학년 교과서에 나와? 일로와 지금 중학교 공학 중학생 미들스쿨 그쪽에서 일로와 직업이라는 과목이 생겼구나. 아, 그 당시 모든 멤버들의 명언 글귀가 있대요. 2009년도에 지드래곤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은 털어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 세상에 미련만큼 미련한 일도 없다. 아, 이거 무슨 얘기야? 미련만큼 미련한 일도 없다. 아,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얘기한 거예요? 제 성격이 원래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일 빨리 잊고 넘어가야지. 맞아. 여기 있어봤자 계속 뭐 도움될 게 없으니까 빨리 털고 야. 다음 일을 계속. 도움 안 되는 거 그냥 바로 털어버리죠. 네. 아, 펀치라인은 제일 문제인데. 이거를 좀 랩으로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아, 갑자기 또 새로운 진행을. 오늘 랩으로 빼면. 오늘 되게 의욕이 많네? 보고 싶으면 죽을까봐. 저희가 좀 부탁한 건 아니고 멤버가 뭐 부탁해. 저희는 부탁할 생각 없었는데. 네. 랩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뭐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우리 승리. 죽을 각오로 덤비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꿈도 결코 나를 외면하지 못할 것이다. 뭔 말이죠? 아, 무슨 말이죠? 써 있는 대로입니다. 죽을 각오로 덤볐고 계속 도전하다 보면 네. 꿈을 성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왜 본인은 춤에 대한 꿈을 그렇게 쉽게 접었죠? 왜 본인이 춤을 외면했나요? 저는 죽을 각오로 저는 춤을 않고. 중간에 조금 접은 이유는 지드래곤 형의 명언을 좀 보시면 미련만큼 미련할 일도 없구나. 예. 아, 미련을 털어버릴 수 있는 것들은 털어버리자. 가수로서 털기에는 좀 급했지 않나? 가수로서 털기에는 좀 급했지 않나? 춤을 추는데 춤을 계속 파가지고 태양이 이길 바에는 털어버리고 다른 길로 가는 게 이긴다기보다는 맞아. 같은 팀이니까 같이 함께 하는 거 그럼요.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예. 한쪽이 너무 털어버릴 수 있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털었잖아요. 다들 명언들이 하나씩 본인의 네. 스타일이 있네요, 그죠? 자, 타고 있습니다. 대박이다. 멋있다. 간절한 소망을 위해 두려움에 맞서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다. 두려움에 맞섭니까, 요즘에도? 네, 하루하루. 요즘 두려움은 뭐예요, 우리 탑한테? 그냥 생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 생각이 너무 많다. 네. 맞아요. 누구나 다 가는 거지만 이제 입대 앞두고 있고 되게 뭐 가족들이나 멤버들 생각하면 이렇게 되게 생각이 많이 이렇게 좀 복잡한. 어쨌든 용기를 가져라. 아, 멋진 얘기했어. 말이었습니다. 대성 하나 가해줘, 대성. 아, 대성은 있어요, 있어요? 희망을 품는 순간 기적. 희망과 그 긍정. 기적이 일어난다. 긍정의 힘은 내 삶의 나침반이자 원동력이다. 정말 너무 멋있네요. 희망을 품는 순간 기적이 일어난다는 게. 꿈을 가져라. 네. 예, 근데 항상 저는 생각의 힘을 되게 크게 믿기 때문에 뭔가 그런 좋은 생각만 가지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웃기 위해 노력을 하면은 뭔가 이런 내 생각대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네, 저런 것들은 이제 그 신일 때 마음이었고 네. 지금 이제 그 10년 됐을 때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들 있습니까? 대성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여기서 좀 웃겨야 되는데. 아, 뭘 웃겨? 아유, 명언이에요. 짱구인 것 같아요. 그냥 말이. 아유, 그게 웃길 필요 없습니다. 아, 이제 편하게 하세요, 그럼. 그럼 저는 근데 항상 나 자신을 괴롭혀라란 말을 항상 생각을 해요. 어, 진짜요? 좀 더 사람이 원래 쉬고 싶어 하고 좀 나태해지고 싶어 하지만 계속 뭔가 좀 그럼 좀 나오세요. 밖에 나와요. 집에서 괴롭힙니다. 집에서 춤 연습 같은 거 이런 노래 연습 이런 건 못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제가 확실한 거는 대성이는 그게 있어요. 제가 좀 우울하거나 이럴 때 대성아 형 너무 우울해서 통화 좀 하자 이러면 네. 바로 집으로 와요. 그래서 왜 왔어요? 그러면 형 그냥 우울할까 봐 같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서 약간 충동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래 되게 감동. 맞아. 어, 지금 말로만 들어도 엄청 고맙지. 와주면 급할 때 와주면 진짜. 근데 승리한테는 의외로 승리는 저희끼리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네. 와, 승리 너 보고 싶으니까 전화해서 승리야 우리끼리 있으니까 와 이러면 안 와요. 어, 왜 무슨 소리? 와 정말 형 진짜 너무하시다. 형이랑 무슨 승리야 뭐 이런 자리 있으니까 빨리 넘어와 그래갖고 제가 홍도에서 강남까지. 그래요. 그때 얘기해도 돼요?
홍도에서 강남까지? 그때 얘기 돼요? 아 그때 어떻게 됐냐면 저희가 강남에서 지영이랑 제가 아니 근데 얘기를 이게 사실 저는 입이 그렇게 안 싸요. 있어도 근데 아니 한마디도 안 해. 아 전 멤버들 지켜줍니다. 원래도 난 GD가 입이 무거운 친구라고 나 생각해. 사상에서 말하지. 지영이 컨디션이 안 좋네. 아 저는 형들이 또 물으면 또 항상 가요. 지웅 형이랑 저랑은 항상 같이 거의 있죠. 아 근데 진짜 대성이 멋있다. 저는 근데 멤버들이 진짜 대성이 멋있다. 저는 근데 멤버들이 아니 저는 아까부터 그게 되게 감동해서 다 말 전화했는데 맞아 그런 거 바로 와준다라는 게 아 대성 아, 네. 아 지금 네. 토크가 너무 길어져서 네. 지금 시간이 부족하다네요. 네. 빨리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네. 대성 자 대성 악기 없이 입으로 드럼 연주 해줬네요. 우리 방송용 리액션 강의도 가능한 리액션 천재 승리 앞에 뭐가 나요? 시계그리기 시간이 없다 그래가지고 감동이 예 네. 감동으로 가죠. 아까 감동이 정말 될 것 같아. 한 번 있을 때 이게 살았네. 한 번 있을 때 아 깔끔해 깔끔해. 대전 해오리 한번 볼게요. 대전 해오리. 대전 해오리. 네.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네. 아 빨리 조심 끝내죠. 그래. 우리 프로그램 무슨 떠리 아저씨. 네? 아니 거의 못 끝나셨어요. 아니 떠리 아저씨 이렇게 막 넘어가지 마세요. 제가 뭐 팬분들을 집에 잘 바래다주는 예, 그런 안심 기가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예. 그러면 혹시나 뭐 이상한 안 좋은 뭐 깡패 위장배분들 예. 만나면은 저 쓰라고요 필살기 알려드린 거예요. 뭐 어떤 거예요? 그때 예. 약간 호신 이런 느낌으로. 그죠 호신 완전 호신이죠. 해가지고 다가오면 그냥 그런 집까지 가라고. 다가오면 그냥 그런 집까지 가라고. 그런 집까지 가라고. 오 진짜 무섭다 이거. 다가갈 수가 없네요. 다가갈 수가 없네. 그러면 뭐 10명이 다가와도 오다가 아 이거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되게 어지럽겠네요. 집 앞에 거의 한 50m 정도 남겨놨을 때야지 집이 아직 2km가 남았는데. 중간에 뭐냐면 중간에 힘이 풀려버리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오잖아요. 그럼 일단 달려가야죠 집 앞으로. 아 달려오다 따라오잖아요. 그럼 집 앞에서 이제 아 그렇죠. 오지 마. 오지 마. 형도 형도 원래 이거 뭐 있으시지 않아요? 형 해오리 아 이거는 이건 이제 보미한테 배운 건데 유명한 이렇게 해도 되고 어쨌든 집이 좀 가까웠을 때 그때 하면 되잖아. 자 다음 멤버입니다. 승리 술에 취한 멤버의 흉내를 낼 수 있어요? 어? 각 멤버들마다 술에 취한 술에 취한 멤버 승리는 벌써 첫 줄부터 다르다. 자 다음 멤버입니다. 승리 술에 취한 멤버의 흉내를 낼 수 있어요? 어? 각 멤버들마다 술에 취한 술에 취한 멤버 승리는 벌써 첫 줄부터 다르다. 대성이는 어때요? 네. 술 마시면? 대성 형은 거의 말이 없고요. 그 귀가 걸려 있고 되게 음흉해지는 눈빛이 있고 아, 네. 그리고 와인밖에 안 마셨어요. 네. 그리고 아, 특유의 움직임이 있으세요. 맞아. 이걸 지금 잘하는데 이걸 술 마시면서? 술 마시면서? 그러니까 어디선가 솔직히 대성이 제가 잘 따라하는데 네. 어디선가 그 에너지가 느껴져요. 어디 구석을 좋아하는데 음흉함이 이렇게 와인을 못 따라. 예를 들어 뭐 어디 구석인 있어야겠다, 구석인가에 네. 가서. 저희들이 아무리 무슨 짓을 하건 그죠? 근데 뭐 이렇게 여성분들과 대화를 나눈다던가 그러진 않아요. 혼자 정말 혼자 세계에서 그리고 한 번에 오시면 어우 뭐야? 아무걸 나는 그냥 이렇게 가는 거. 근데 원래 근데 집에서 혼자 와인을 먹기 때문에 네. 집에서는 그렇게 먹고 혼자 춤추다가 잠들죠. 아, 집에서도 혼자 술 마시면서 춤추고 그다음에 잠들지. 네, 그냥 뭐 이렇게 마시다가 사실 뭐 하겠어요. 춤을 막 이런 걸 추겠어요. 혼자 있는데 그냥 여기다가 음악 듣고 유리창에 비친 날 보면서. 오 슬프다. 음악 듣고 유리창에 비친 날 보면서. 오 슬프다. 태양은 어때요, 태양 같은 경우는 거의 술 잔치에서.
세구나. 예, 그래서 좀 자기가 왜 안 취하는지 거기에 대한 불만을 계속 얘기하세요. 왜 그러냐면 잘 안 마시기 때문에 제 주량이 얼마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시작된 거죠. 뭐 멤버들이랑 있을 때는 뭐 와인 정도? 와인 좋아하죠. 탑은 어떻습니까? 탑형은 미안하다고 들으면서 사과해요. 왜, 왜, 왜? 이렇게 미안하다고. 그 사과도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다들 시험 꼭, 꼭 그걸 승리한테 사과를 해요. 저한테 계속 뭘 잘못한 게 있는 건지. 자기도 틀리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 마청이 막내한테. 술만 참 와가지고 승리하고 미안해. 형이 미안해. 술 맛은 정말 다양한 나라로 술 막 미안하다 그래요. 왜 그래요? 왜? 모르겠어요. 왜 무릎 꿇고 약간 주사가 취하면 울 때가 있어요. 이유 없이. 아 무릎 꿇고도 필요해요? 네. 아니, 사과할 때 꼭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일본어로 무릎까지 꿇고 멤버들이 나가야 돼? 무릎 꿇고 형 그러지 말라고. 아 우리 지민은 어떠세요? 지용이 형은 술 마셔도 슈퍼스타예요. 그래요? 승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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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주 없어. 아 거의 뭐 멤버인데 안 그러는데요? 이게 나쁜가? 저랑 형이시잖아요. 네, 동생이니까 편해서. 편해서. 아, 근데 이제 승리 같은 경우는 워낙 친구들도 많고 또 발이 넓죠. 이제 해외 나가면 본인이 이제 파티를 막 여는 걸 좋아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저희들을 초대해서 형들 이렇게 재밌게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네. 아마 그래서 지효 이렇게 이게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최면 수인가 됐어. 최면이 걸려서 안 나오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니까. 그러니까 승리는 어때요, 우리? 그러니까 저희 멤버들끼리 모여 있어도 저희를 챙겨주고 네. 술을 먹 뭐 마시는 걸 이렇게 주고 뭐 챙겨주면서 저희들이 재밌어하는 걸 보면서. 그때 재미를 느끼는 거지. 멤버들이 취할 때쯤 그걸 보면서 쓱 샴페인 하나 빈병 딱. 오늘 기분 어때? 오케이? 오케이? 굿? 별로 아니야. 그러면 기다려. 기다려. 알겠습니다. 아, 형들한테 그래도 뭐 스트레스 받는 그런 거 없이 잘 챙기면 되게 잘해요. 아, 되게 잘해요. 그럼 아무튼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